게임 분위기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약간 스터디한 것인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, 예, 그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계속 그 스타트업계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 질문을 받거든요. 그래서 몇 가지 항상 받는 그런 질문 그 위주로, 예,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, 주로 내용은, 예, 여기 계신 그 플랫폼, 우리 플랫폼이 그걸 매달 이렇게 잘 스타트업 투자 동향 데이터를 이렇게 그 집계를 해서, 예,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.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,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걸 물어보는데, 일단 그 저희가 작년 10월에 그 만들기 시작한 한국 스타트업 그 주요 스타트업 지도입니다. 이게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시리즈 A, 뭐 시리즈 A라 그래도 한국에서 좀 작으니까 주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10억 이상을 받는 스타트업을 이렇게 집계해서 넣고 있는데요. 이것을 거의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, 처음 시작할 때 80개사를 넣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10개월 만에 지금 보면 한 194개의 그 거의 200개 가까운 회사가 들어갔고, 여기에 뭐 저희가 다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. 그걸 따지면은 그래도 웬만큼 얘기할 만한 그런 스타트업들, 테크 스타트업들이 거의 한 200개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이것만 봐도 그 많이 스타트업 생태가 활발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매달 올해 들어서 그럼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, 그 플랫폼의 자료, 이거는 테크 스타트업만 놓고 보는 건데요. 대략 이런 분위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 왼쪽이 작년 1월이고요. 오른쪽이 그 올해인데, 보면 1월에 그 마이 뮤직 페스트가 가는 게 있어서 더 많이 좀 받았고요. 또 2월은 옐로우 모바일이 투자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2월이 많았고,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도 보면 8%라는 뭐 이런 게 있어서 3월은 얼마 안 돼서 작년보다 훨씬 적게 나왔고요. 그런데 4월에 들어서 4월 한 달간 투자가 1,332억이 나오면서 이것은 무한홍대를 하고 디바 리퍼블리카가 570억, 265억을 받으면서 이렇게 월등히 많은 달이 하나 있었고요. 또 5월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많았는데,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좀 빼놓고 봐야 될 게, 작년 그 5월에, 아 6월에 그 쿠팡이 소프트뱅크한테 뭐 10억 불, 그러니까 1조 1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데이터를 빼고 보는 거고요. 그 데이터를 넣는 순간 뭐 모든 게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, 예, 그거는 빼고 봅니다.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작년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한 200억짜리 그런 투자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투자 유치 금액은 작년 3,200억에서 올해는 4,500억, 그 7개월 동안. 그리고 또 보면 투자 유치 건수도 좀 이렇게 늘었습니다. 그리고 작년 그 상위 투자 유치 10개사하고 올해 7월까지 이렇게 10개사를 이렇게 봤을 때, 7월까지 그런 비교를 갖고 이렇게 보는 거를 갖고 봐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, 원래 작년에도 큰 투자가 연말에 많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은 작년보다 확실히 이렇게 그 투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, 또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올해 상반기에 벤처 펀드 결성도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7월까지 비교를 이렇게 보면 많이 늘었고, 투자 건수와 총액 기준으로 모두 성장을 했기 때문에, 적어도 뭐 올 초에 실리콘밸리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그 실리콘밸리 겨울 투자 경색은 한국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또 받는 직업이 그 질문이 화제의 스타트업들은 어떤 게 있냐, 한국의 화제 스타트업, 그런 질문을 제가 대답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일단은 미미박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. 미미박스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제가 아까 그 7월까지 안 넣은 게 8월 초에, 예, 그 730억의 그런 글로벌 투자 유치를 해서, 예, 상당히 많은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받았고요. 또 하나 그 많이 관심을 또 이렇게 받는 곳이 배민입니다. 그 우한 형제들이고요. 최근에 그 후드테크 스타트업을 자리 잡아서 많이 인수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, 배민 같은 경우도 그 중국 홍콩의 그 힐하우스 캐피탈이라는 데서 570억을 이렇게
이렇게 투자받는 네, 그런 일이 올 초에 있었고요. 또 레진 코믹스가 그 P인 그 IMM한테 500억을 얼마 전에 투자를 받으면서 또 많이 사람들을 놀라게 네, 이렇게 했고요. 그래서 이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핀테크 쪽에 관심들이 많은데 핀테크에서는 토스가 상당히 화제를 예, 많이 끌고 있고 일단 투자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최근에 주위에서 정말로 이 젊은 친구들 위주로 돈을 보내고 주고받는데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으니까 곧 그 전체 송금액 그게 그 1조를 곧 넘을 거라고 누적 송금액이 1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해서 한국의 그 핀테크 스타트업의 거의 대표 주자로서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보면 좀 한국적인 그런 스타트업으로는 저는 이 두 회사 양자하고 여기어때를 생각을 하는데 이 오토 숙박 플랫폼으로서 상당히 그 이 국내 모텔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그 통합해가면서 이 두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고요. 뭐 오늘도 오시면서 부산역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가 많아서 느끼셨을 텐데 이런 그 오토홈을 좀 이끄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다섯 개 회사를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면 어떤 분야가 한국에서는 또 뜨겁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략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이따가도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오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기어때 야놀자 띵똥 직방 뭐 이런 식으로 오토 쪽에 그 많은 성공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고 또 과열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오토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이커머스에서는 뭐 뮤인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 패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연결해서 예, 보여주는 메타 서비스인 지그재그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고 또 중국하고의 연결을 하는 비투링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. 또 그 작년의 그 핀테크 붐 덕분에 핀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지급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말 뜨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P2P, 예, P2P 대출 플랫폼들이 좀 과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그 선발주자 몇 개 외에도 어느 정도 한 달하고 이렇게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도 한 30여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토스 이승건 대표가 저한테 그러는데 요즘 그 하루에 30개씩 그 P2P 회사가 나옵니다. 라는 말을 합니다. 그런 정도로 전국적으로 뭐 무늬만 그 P2P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네, 그런 형태이고요. 또 하나는 이런 문화 콘텐츠 회사에서 레진이라든지 마이뮤직 테이스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흥미로운 네,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모비 인사이드에서 한국 오토의 모든 것이라는 이런 그 그래픽, 인포그래픽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. 이게 그 문장 이렇게 가득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오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이 분야별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좀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. 알파고 때문에 지금 관심들이 많고요. 거의 모든 스타트업에 보면은 다 인공지능을 지금 접합해가지고 다 딥러닝이라든지 뭐 그 뭐 신경망 네트워크 이런 그 팬시한 말들을 넣어서 우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라고 많이들 나오는데 사실 진짜 예, 투자할 만한 그런 그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. VR, AR도 지금 뭐 포켓몬고라든지 관심들이 이렇게 많은데 중국에 비하면 사실 많이 뒤져있고 이 VR, AR 회사들은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되게 안타까운 것은 우버라든지 디디 추신같이 그 외국에서는 거의 수십조 회사 그 지금 투자도 수천억 수조씩 받고 있는 이런 그 라이드 쉐어링, 승차 공유 분야에서 한국은 규제로 인해서 전혀 이렇게 부모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. 또 그 하드웨어 스타트업들도 사실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그런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나와 있지만 시리즈 B단계, 그 뭐 수십억을 넘어서 거의 한 이 100억 단계로 올라가면서
이 양산을 하고 많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실력 있는 그 하드웨어 회사들이 많지가 않고요. 또 게임도 보면 생각보다 작년부터 그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굉장히 좀 말라붙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, 또 작년에는 MCN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뜸하고,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좀 이 MCN 회사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. 그러면 그 엑싯은 IPO라든지 그런 그 M&A는 잘 되고 있는지요?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?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. 제가 이게 좀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, 올해 들어서 좀 얘기할 만한 인수합병이라고 하면은 카카오의 파킹스퀘어 인수하고 야놀자의 호텔 나우 인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. 그 두 가지 딜도 사실상 그 100억 이하 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수 금액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어서 상당히 그 국내 M&A 자체가 올해는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2015년 특히 작년에는 총 40건 그 플랫폼이 집계한 거는 그렇게 됐는데 비해서 올해는 저 그 뭐 두 개 정도밖에 눈에 띄지가 않고, 특히 보면은 카카오의 그 록앤롤 김기사 인수 626억이었죠. 같은 그런 그 큰 인수가 작년 5월에 있은 다음에 하나도 없었고, 또 해외 기업이 한국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 자체도 탭조이의 그 파이브락스 인수가 그 한 2년 전에 있었던 것 이후로 하나도 없었다는 게 상당히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작년에 이렇게 그 M&A가 많았던 것처럼 보인 것은 옐로우 모바일이 그 활발하게 합병을 하면서 그랬는데, 올해는 또 옐로우 모바일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.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들이 많이 좀 인수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, 대기업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자체는 어떤가, 이런 걸 보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롯데 그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듯이, 그리고 또 뭐 네이버도 이런 스타트업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듯이,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들은 확실히 대기업들이 일어나고 있고, 저희한테도 저희 스타트업 관련 기관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스타트업들하고 좀 만나고 싶다든지 이런 연락들은 대기업들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관심은 좀 늘어나고 있고, 뭐 작은 투자들은 이렇게 활발히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. 뭐 NC소프트라든지 GS홈쇼핑이라든지 그런 데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은 있는데, 뭐 일반인들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김기사 딜이라든지 이런 좀 큰 투자 같은 것은 좀 아직 없는 편이어서, 그런 면에서의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스타트업 동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들도 조금 있었는데요. 뭐 보면은 특히 올해 1월에 매경에서 기사를 쓰면서 많이 큰 이슈가 됐었던 게 헤이딜러의 그 폐업이 있는데, 이게 바로 그 이런 그 온라인 사업자를 규제하는 이런 그 법안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되면서 새로운 이런 쪽에서 하는 중고차 거래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한참 동안 또 한국은 이래서 스타트업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논란이 이렇게 되고, 그 법 자체, 법안 자체가 이렇게 좀 변경되는 좀 그런 일도 있었고요. 또 그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콜버스 이슈였습니다. 콜버스의 그 박병종 대표가 이걸 강남에서 이걸 테스트를 하고 그러는데, 여기에 뭐 서울시와 국토부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각종 규제 이슈가 되면서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없네, 그리고 기존의 택시업계라든지 이런 쪽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일어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을 이렇게 불렀고요. 어쨌든 지금 사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, 이런 관련돼서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, 또 하나 뭐 그 팁스 프로그램 논란이 있어서 여기도 오셨지만, 그 이 팁스 관련해서 이런 더 벤처스의 호창성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많은 이 이슈가 이렇게 됐었고요. 그래서 과연 그 정부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,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이야기가 됐었던 게 올 그 초에, 올 상반기에 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.
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에 모 대학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그 질문을 받았는데 대학생까지 이런 질문을 해서 됩니다. 대학생까지 이 정권이 지나가면 창조경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아 그렇지 않다.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우리 경제라든지 경쟁에 좀 이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. 다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혹시 이름을 바꿔서 갈 수는 있는데 예, 결코 이런 그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이런 투자가 줄어들 리는 없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, 제 간단한 그 발표고요. 이따 그 지금 뭐 심플로우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나중에 패널 토론 시간에 예,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저희가 대답을 하고 저도 다른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